프로젝트 해야지. 자, 맵만 하시면 돼요. 맵인데요. 맵이 되게 적용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외부 라이브러리를 갖다 써야 되고요.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제공하는 맵을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 가이드나 이런 거 보면서 하는 거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되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제가 제일 쉬운 방법으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하면 돼요. 순서는 요거예요, 요거. 맵을 사용하려면 구글 플레이 서비스라는 거 설치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스튜디오예요? 아니요. 일단 폰에도 그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 툴에도 다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린 다 돼 있거든요. 다 돼 있어요. 폰에도 돼 있어. 우리 다 다운 받았어. 이것도 여기서 어디냐? SDK 매니저에서 다 다운 받았어요. 일단은 엑스트라 맨 아래 요거 어디 갔어? 요거 아이. 구글 플레이 서비스 요거 다 설치했거든요 우리. 요게 이제 깔려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구글 맵 API를 얻어야 돼. 겁나 복잡해요. 구글 맵 API를 얻어야 되고 매니페스트에 권한 추가를 해야 돼요. 맵 사용하는. 야, 그 설치한 거 어떻게 봐요? 설치한 거요? 설치한 거는 여기서 세팅 아니요. 뭐 세팅에서 보셔도 되고 요거 누르면 돼요. 요거. SDK 매니저 요거 누르고 요거 런치 스탠드얼론 SDK 매니저 요걸로 확인을 하면 맨 아래 있어요. 우리 다 처음에 설치를 다 했고요. 요거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자, 레이아웃에 맵 프래그먼트라는 걸 추가할 건데 우리 프래그먼트는 되게 나중에 좀 배울 건데요. 일단은 뭔지 모르겠지만 얘를 추가해야 돼. 얘는 이제 안드로이드에서 제공을 해줘요. 요걸 갖다 쓰면 맵이 보여. 요걸 갖다 쓰면 그래서 레이아웃에다가 얘를 추가를 해주고 그리고 맵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거를 상속을 받으면 맵을 올릴 수 있는 액티비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요게 이제 크게 다섯 가지가 순서고요. 개발자 페이지에 검색을 쭉쭉쭉쭉 하다 보면 구글 맵 안드로이드 API 가이드가 나옵니다. 요거예요, 요거. 요거를 요걸로 아니 뭐 안 보셔도 돼요. 요걸 그냥 한글로 풀어 쓴 거고 요걸 따라 할 겁니다. 여기 있는 거를 따라 하는 건데. 너무 복잡해요. 근데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있어요.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를 활용한 방법이고 일단은 스튜디오에서 새 프로젝트 생성을 해볼게요. 잠깐만 같이 할까? 같이 할게요. 일단 한번 쭉 보고 프로젝트 생성한 다음에 구글맵 액티비티를 선택을 해서 처음에 템플릿 있잖아요. 템플릿 중에 구글맵 액티비티를 골라놓으면 어느 정도 와꾸가 다 돼 있거든요. 와꾸가 돼 있어. 거기에서 수정할 부분만 조금 수정해 주면은 요걸 다 해줘. 아까 했던 거. 안드로이드 스튜디오로 개발을 안 하면 무진장 고생을 합니다. 자, 일단은 지금 하던 거는 닫을까 아니면 여기다가 할까요? 닫을까요? 그냥 여기다 해요. 뭘 닫어? 그냥 여기다 합시다. 좀 다르게 가죠. 닫으면 또 뭐 git 설정하고 막 귀찮잖아요. 그냥 요거 일단 여기다가 마무리하고 어떻게 할까? 맵을 따로 좀 뺄게요. 패키지를 하나 만드세요. 패키지. 맵 여기다가 옮겨 놓지 뭐. 자바자 패키지를 만들자. 네. 뉴 패키지에서 맵해가지고 여기서 하죠.
이거 하면 뭐 따로 하는 게 좋은가? 따로 할까요? 따로 하는 게 좋아요? 그냥 해요. 응. 웹 만들어서. 자, 웹에다가 여기다가 액티비티 하나 추가합시다. 뉴에 액티비티에 안 보이네? 여긴 없네? 아, 여기 없구나. 구글? 아, 여기 있구나. 구글에. 여기 있다. 구글이 없는데? 구글 없어요? 아, 어, 구글에 구글 맵스 액티비티. 어, 요걸로 만드시고 엔터. 엔터. 뭘 쭉쭉쭉쭉 만들어주고 오케이. 오케이 멈춤. 아우 그죠. 뭐지? 기다려. 오케이 누르면 돼? 네. 없어졌는데요 맵은? 그 원래 만들어놨던 그게 없어졌는데. 응? 좀 요 밑에 아마 빙글빙글. 그 밸류로. 응? 밸류? 네, 아니 잡아. 밸류에 들어. 밸류주가 두 개가 됐어요. 아. 맞죠. 밸류주가 두 개가 됐다? 프로젝트로 보고 계신가요? 안드로이드로. 안드로이드로 보고 있으면. 밸류 두 개 됐어요. 어, 두 개 됐네. 그냥 기다려요. 네, 빌드 할 때까지. 빌드 될 때까지. 네? 프래그먼트 잠깐만요. 저도 아직 안 생겨가지고. 어, R을 못 찾네. 알을 못 찾나요? 아니요. 다 찾아요? 우리 뜨는 거 따로 없어. 어, 해야 돼요, 아, 오류 안 나죠? 순간 잠깐. 맵스 액티비티라고 추가됐죠? 그게 이제 맵을 쓸 수 있는 대략적인 왁구가 돼 있고요. 프래그먼트 액티비티라는 거 상속하고 조금 틀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가이드에서 제공하는 방법하고는 좀 틀려요. 액티비티가 추가가 됐네요. 네. 뭘로 해서 액티비티가 추가가 됐죠? 아니요. 어. 여기 구글의 구글 맵스 액티비티. 그걸로 만드셨어요. 네. 구글의 구글 맵스 액티비티. 이걸로 만들었을 때 추가된 애들을 보면은 어떻게 볼까? 리센트 일단은 맵스 액티비티 하고 자 레이아웃 하고요. 이렇게 추가되어 있어요. 레이아웃 액티비티 언더바 맵스라고 있죠? 코드 정리 한번 할게요. 그래도 복잡하네. 되게 짧은데요? 네, 프래그먼트라는 거고 이렇게 나중에 배울 거예요. 프래그먼트 얘를 갖다 쓰면 그냥 맵이 보여요. 이게 맵이 보이고 옆에 이렇게 렌더링 에러 나오는 게 당연한 거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할 게 스트링. 스트링이 아니라 구글 맵스 언더바 API XML 어딨냐? 뭐 스트링 그 value. 뭐 이상한 데 들어 있어. 버그가 좀 있네요. 난 이상한 데로 가죠. 뭐 좀 이상해. 아, 여기 있어요? 들려요. 아, 여기 있네? 아까 툴이 좀 이상하다. 자, 여기 있죠, 여기. 아, 툴이 이상한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다른 데 있어요, 사실은. 옆에 디버그라고 돼 있잖아. 디버그라고 돼 있어, 디버그. 원래는 다른 데 있어요. 원래는 어디 있냐면 우리가 하는 거랑 좀 틀리죠?
디버그라는 폴더에 따로 있어. 근데 얘가 나중에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거는 자 어쨌든 간에 요거 API를 적어 놓는 파일이에요. API 키를. 그러니까 구글 맵을 쓰려면 각자 자기의 키를 발급을 받아야지만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중간에 주소 있어요. HTTP. 요거 복사해서 여세요. 브라우저에서. 그러면은 구글 디벨로퍼즈 콘솔이라는 데로 연결이 될 거예요. 됐나요? 다시요. 이 주소. 네. 이 주소를 여세요. 구글에서 무슨 API를 받아야, 그러니까 키, 어떤 구글의 서비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키 발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데가 여기에요. 구글 디벨로퍼즈 콘솔. 자주 오진 않는데 가끔씩 와서 키 발급 받아야 될 일이 생겨요. 동의하고 계속하게 하면 뭐 물어보나요? 쳐서 들어왔어. 쳐서 들어오면 안 돼. 이거 너무 길어요. 이거 복사야 하셔야 돼요. 이거. 엄청 길어요 이거. 동의 및 계속하면 돼. 동의? 동의하면 되잖아. 끝까지 다 복사해. 끝까지 다 봐야 돼? 여기 아, 우리 밖에서 말해 좀 따라와야지. 사용자 인증 정보. 저랑 똑같은 화면이 나올. 아, 지금 한 번 더 세요. 인증하는 거. 이거 나오는 건데 어떻게? 다 여기 나오는가? 더 편해졌네. 아이고. 어쨌든 키를 만들어주는 화면이 나오고 키 생성 하면은 키가 생기네요. 그쵸? 되게 편해졌어요 일단. 마이 프로젝트. 잠깐 저도 해볼게요. 뭐 바뀌었어. 이게 자주 막 바뀌어요. 오랜만에 오면. 이거 엄청 좋네. 그러니까 이 링크가 이 지금 내가 만든 프로젝트의 정보를 다 포함해가지고 아예 전송을 해버리네. 그래서 여기 다 들어가잖아 자동으로, 그쵸? 원래는 막 이런 이제 명령어 쳐가지고 만들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다 그냥 생성 누르면 되네, 그쵸? 좋아졌어. 이게 이제 내 키예요, 내 키. 그래서 구글맵을 구글에서 뒤지면 뭐 되게 복잡한 게 나오는데 그건 다 옛날 거. 옛날 거. 지금은 이렇게 간단하게 하시면 되고. 자, 키를 복사를 해놓고 이거 벌써 틀리잖아. 내가 이거를 한 달 전에 만들었는데 화면이 틀려. 그새 틀려졌어요. 자, 구글맵 키 요 부분에다가 붙여놔요. 어디냐면 여기죠. 여기 유어 키 히어. 여기다 붙여놔. 아, 끝.
그러면은 세팅이 끝났어요. 세팅이 끝났고 네, 지우고 지우고 여기다 넣어요. 야. 그러면 실행해봐요. 아, 아닙니다. 아직 실행하면 안 되지. 우리가요 매니페스트를 한번 보세요. 매니페스트 매니페스트 보시면은 여기 access find location이라는 권한도 자동으로 또 들어가져 있네요. 그쵸? 요게 필요합니다. 윗부분에 그 조건은 길이가 다르죠? 어쨌든 얘가 들어있으면 돼요. 얘나 얘 access 뭐야 cause 얘나 얘 둘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되고 두 개 차이는 뭐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위치를 잡아내느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나중에 또 다시 설명드릴 거고 들어가 있어도 돼요. 둘 다 있어도 네. 굳이 지우실 필요는 없고요. 근데 이제 설치할 때 권한이 더 많이 보이니까 일반 유저들이 싫어할 수도 있죠. 괜히 어쨌든 뭐 두 개가 들어있어도 돼요. 두 개 들어있어요? 두 개? 네. 두 개 들어있으면 두 개 들어있는 대로 놔두시면 돼요. 자, 그리고 액티비티 맵스 액티비티도 추가가 돼 있죠. 맨 아래에 추가가 돼 있네요. 그쵸? 맨 아래에 저는 추가가 돼 있네요. 이것도 워닝 뜰 거니까 미리 바꿔놔야지. 라벨이 이게 이렇게 나오죠. 상관없어요. 그리고 위에 보시면 메타데이터라고 돼 있어요. 메타데이터. 메타데이터 API 키가 우리가 방금 써놓은 그거를 이제 읽고 있어요. 요거. 요런 게 이제 사실 다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것들인데 자동으로 다 해주죠. 요 정도 되면은 되고 그리고요 우리가 지금 이 액티비티 만들었는데 얘를 띄우고 싶거든요. 얘를 지금 하던 예제 말고 얘를 띄우고 싶어. 아예 다시 만들어주고 자 얘를 띄우고 싶다. 그러니까 메인 액티비티를 변경하고 싶어요. 자 요 위에 인텐트 필터 있죠. 인텐트 필터 요거 그대로 잘라내기 하시고요. 여기다 붙여놓으세요. Maps Activity에. 얘가 메인 액티비티가 되거든요. 그리고 실행해 보세요. 에뮬레이터로는 안 돼요. 코드만 돼요. 오. 네, 그러면 그거 안 나오는 거예요? 뭐요? 우리 리스트한 거 안 나오는 거예요? 네, 맵만 나와요 일단. 망했다. 컨트롤 Z가 잘라내기 아니에요? 컨트롤 Z는 뒤로 가기. 컨트롤 X. X. 네. 근데 붙여놓은 게 아니지? 컨트롤 Z로 돌아가 보세요. 인텐스 필터 부분을 네. 옮기고.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D. 컨트롤 X하고. 잠깐만. 아. 아니 뭐야 이건 또. 아, 나 뭐요 이건. 점점. 쓰기가 안 좋아지네. 지도 뜨나요? 뭐 안 떠요? 저 에러드 뭐 하신 거예요? 지도 안 떠요? 지도? 그 실행하는요? 네. 지도 안 보이고 밑에 구글 마크만. 지도 안 나오고? 어떻게 해야 되냐?
전체하면 실행을 하면 에뮬레이터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제니모션 안에 구글 플레이 서비스가 설치가 안 돼 있어요. 그리고 설치하기도 되게 어렵고 설치를 하면은 띄울 수는 있어요. 근데 제니모션이 안 나오네? 빌드가 너무 오래 걸려. 네, 처음에 조금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이네이블 뭘로 페일 잠깐만 뭘로 올려? 이거 맞잖아. 맞는데? 잠깐만요. 아, 이거 누르기 전인가? 떠요? 이거 뜨는 거 아니에요? 네, 그거 뜨면 돼요. 그냥 저는 막 로컬 테스트 도중 이지트 때 근데 나라가 이상한데요? 저게 에러인데요? 네 어센티케이션 에러인데 서버 네, 저도 그거 나왔어요. 저 기기만 했는데요, 지금? 바다 탁 나오는데? 오케이 아, 좀 마크라인데 처음 둘 다 나와요? 진짜? 저 나와요. 왜 안 나오지? 제니모션 안 나와요. 와 신기하다. 왜 안 나오지? 여기 있다. 뉴. 다른 분들 아무도 안 나와요? 빌드 중? 어? 혹시 뭐 공백 아닌데? 새로 추가한 거예요. 나중에 할게요. 왜 안 나오냐? 아, 그것만 나오면은 뭐가 안 되는 거죠? 지금 뭐 처음에 갑자기 리스트 나오죠? 응? 인증 페일. 아, 곳에 뭐가 바뀌었나?
이상하다. 아. 안돼, 너. 네 음성이 주로 맞는 거네. 갤럭시. 미치겠어. 이거 야야야 이렇게 하면 칭찬. 이렇게 하니까.